아, 오늘 학꽁치 오래간만에 형광등 사이즈로 오늘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. 훼손질 해가지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물을 트셔가지고 연장갑으로 살살 문지르시면 금방 제거가 되겠습니다. 학꽁치 손질이 쉽지만은 그래도 약간의 그 기술이 필요한 게이 학꽁치입니다. 여기 보시면은 배 밑에 여기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. 두 개가 양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. 요거를 손으로 빠주셔야 됩니다. 뭐 살짝 돌리면서 톡 이렇게 빠주셔야 됩니다. 요거를 안 빠주시게 되면은 이따가 껍질 제거하실 때 살이 다 날라 여기 붙어가지고 살이 다 날라가 버립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손가락으로 힘을 딱 주셔가지고 탁 돌리면은 빠지니까 요거를 꼭 제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중간에 살을 살짝 집어넣고 때를 타고 다라라락 소리가 감입니다. 요걸 잘 듣고 이렇게 하시면은 다 나옵니다. 뒤집으셔 가지고 하면 딱 끌렸죠? 올라갑니다. 이런 식으로 갈비뼈. 갈비뼈도 제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갈비뼈도 같이 제거를 하겠습니다. 칼을 이렇게 좀긴 칼로 준비하셔가지고, 한 번에 좀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살짝 눕혀가지고, 최대한 얇게, 위에서 이제 살짝만, 그래서 살짝만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.
이런 식으로 갈비뼈도 싹 정리가 됐습니다. 칼 끝이 안, 그 칼날이 아니고 칼요 등으로 나가는 겁니다. 자, 칼 끝으로 먼저 칼 지나갈 길을 살짝 만들어 주시고 칼 등으로 이렇게 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칼 등으로. 맨 홈을 벗겨주듯이 이렇게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나옵니다. 깨끗하게 칼 끝으로 이렇게 칼날로 살짝만 내시고 끊지 마시고 갈등으로 갈등을 일자로 세워서 살짝 밀어줍니다. 잡으시고 하나 둘 셋.